예,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회차 시험 측량학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형태는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말한 대로 이제 이론적인 형태를 좀 많이 알고 있느냐, 원론적인 형태를 좀 많이 물어본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항공사진에서 주점에 대한 설명. 우리 항상 항공사진 측량, 항공사진 측량에 대해서 한 세네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시험도 이제 세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보시면 주점에 대한 설명을 나온 겁니다. 주점에 대한 형태를 보시면, 주점에서는 경사사진의 경우에도 경사각에 관계없이 수지사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점, 연직점, 등각점은 경사사진에서 주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직각사진에서는 주점, 연직점, 등각점은 다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에 대한 경우인데 관계없이 수지사진의 수정과 같은 추측이 된다라고 하는 건 1번이 잘못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죠. 인접 사진과의 추정 길이가 각오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주점은 사진상의 중심으로 경사사진에서는 연직점과 일치하지 않는 거고, 주점은 연직점, 등각점과 함께 항공사진에서 3점이 된다. 다 2, 3, 4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1번이 형태가 잘못됐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2번의 형태 보시면 철도의 궤도 간격. 곡선 반지름, 온곡선상의 열차가 100km/h로 주행할 때 켄트에 대한 거, 켄트도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켄트도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표현했었던 거고요. GR분의 SV제곱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또뭐 SV제곱 또는 BV제곱 형태로 하는 거, 요 형태에 대한 거. 얘는 뭐냐면 궤간과의 간격이야. 지금 B라고 줬으니까 그냥 B라고 표현해야겠죠. 예, BV제곱 형태로 우리가 표시하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형태는 천천히 대입을 해보시면 G는 9.8이 될 거고요. 중력가속도니까.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을 얼마로 뒀냐면 600 불로 주어져 있고요. S는 1.067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km/h예요. km/h를 어떻게 해야 돼? 미터 형태로 봐야 되니까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km니까 100에다가 곱하기 미로미터 1000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er hour를 어떻게 줘야 돼? 세크로 바꿔줘야 되니까 3600이 되겠죠? 네, 이 형태에 대해서 SV 제곱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풀이를 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0.14m라고 나오니까 140mm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켄트 형태는 단일 공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조심해 주시고요. 똑같은 형태의 켄트를 또 물어봤어요. C하고 R 보세요. C하고 곡률반지름 R분의 2라고는 어떻게 돼요?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고는 거죠. 반지름하고는 반비례예요. 반지름하고는 반비례하지만 이렇게 R분의 2라고는 비례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에 대한 문제가 같은 형태로 또 출제되어 있는 이 시험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걸 형태를 알고 있냐. 지금 공식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각, 외선 길이 2. 외선 길이 2를 줄 때는 뭘안 주는 형태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예, 이 값에 이런 거 줬을 때, 이 값에 줘졌을 때 항상 뭐, R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표현했었던 거죠. 외R에 대한 길이, 이 값을 주어져 있다. 그러면 R을 구하라라고 하는 형태니까, 교각 I가 60, 외선 길이가 15m일 때, 설치할 때, 곡선 길이 CL. 곡선 길이 CL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CL은 R, I, 라디안이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했었던 거죠. 라디안에 대한 것을 형태로 해보시면 0.017453 RI도 0.017453 RI도 형태로 암기를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라디안이라는 것은 180분의 파이 값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한 식으로 암기를 하세요라고 표현했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I 값은 주어졌기 때문에 R 값만 구하면 되는데, R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외R 2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2R에 대한, 2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그러면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2라고 하는 것은 R, sec, 2분의 I도 마이너스 1. 이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R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R은 sec, 2분의 I도 마이너스 1분의 2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의 이 값이 15니까 얘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시면 96.96 나와요. 96.96 값이 나오니까 이것을 여기서 대입해서 96.96 I 60도
180도 분의 파이, 그러니까 도 날아가겠죠? 예, 그래서 풀이를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1.5m가 나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그렇죠. 항상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진 측량이 지금 사진 측량 나오고 노선 측량 나왔다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1, 2, 3번 형태는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외선거리 2를 줬을 때는 항상 뭘 구하라? R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얘를 구해서 TL 구하고, 그 다음에 BC 구하고, 그 다음에 CL 구하고, 그 다음에 EC 구하고, 형태가 계속 쭉 패턴이야. 패턴. 외선길이 2를 줬어. 2를 줬을 때는 R 값 구했다는 뜻이야. R 값 구했으니까 TL 구할 수 있고, TL, 아, 교각 주어져 있으니까. TL 구한 다음에 순서, BC 구하고, 또 BC 구한 다음에 CL 구하고, CL 구한 다음에 EC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순차적으로 다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CL 구하세요라고 하는 걸낸 것뿐이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그냥 라인으로 다한 번에 쭉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제가 묶어드렸잖아요.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 틀리면 제가 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건 틀리지 마세요.